예, 전해드린 대로 경찰은 서울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배후 세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범행 동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주동자의 얘기로는 뭐 그 코인에 투자해서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 돈 때문에 이제 살인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범행은 29일 날 밤 11시 45분 거의 자정 무렵에 발생이 됐는데 예. 30일 오전에 차량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발견된 차량에서 이미 이제 그 용의자들은 다 도주를 갔다 했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발견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살해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제 31일 날 오전 10시 45분에 연모 씨가 체포가 됐고 오후 1시 15분에 황모 씨가 체포가 됐는데 5시 35분에 이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5시 40분에 주모자로 추정되는 이모 씨가 이제 체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모 씨는 피해자 관련 가상화폐 그 투자 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투자도 했다라고 한 이야기인데 예. 9천만 원 투자했는데 8천만 원 정도를 손해를 갖다가 봤대요. 그런데 이 이모 씨는 지금은 이제 범행을 사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지만은 나머지 이제 공범자들 이야기가 네. 범행자 자금을 그 이모 씨가 그 지급을 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 대전에서 대청댐 근처에서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강남에서 이제 대전까지 내려가는 중간에 용인에서 그 이모 씨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받았다. 뭐 이런 정황들이 밝혀지니까 일단은 그 이모 씨가 주모자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 네. 일단 피의자 3명 모두 구속이 됐고요. 네. 경찰이 이제 추가 공범 한 명에 대해서도 입건해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들의 관계가 그러면 그냥 사주하고 사주를 받고 이런 관계인 건가요? 일단 지금까지 혐의자로 알려진 사람들은 4명인데요. 예. 이 4명들이 원래부터 서로 다 알고 지낸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씨가 아무래도 피해자하고 면식이 있었던 건 이 씨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씨가 B 씨 그러니까 황 씨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하고 황 씨가 또 연 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후에 이제 이렇게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 씨가 이제 황 씨하고는 대학 동창이었다고 알려져 있고 황 씨하고 연 씨 같은 경우에는 배달업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살인 예비에 공모를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마음을 바꿔서 예. 살인행위 범행에 가담하진 않은 D 씨가 또 나오는데요. 예. 그 D 씨 같은 경우에도 그 황 씨나 연 씨하고 이제 배달 업무를 하다가 알고 있었던 사이다. 이제 이렇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변호사님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네. 씨만이 피해자하고 면식이 있었고 나머지 지금 범행 가담자들은 피해자하고는 일면식이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씨가 피해자를 지목하고 그다음 범행 도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한 후에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경찰의 시각입니다. 예. 사실 이 사건이 뭐 처음 나올 때만 네. 하더라도 이제 뭐 범행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네. 있었는데 좀 뜯어보면 좀 허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CCTV가 널려 있는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를 했다는 점. 네네. 그리고 저 지금 화면에 지금 네. 나와 있는 저 자동차도 보통 이제 납치 사건이 벌어지면 대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것도 피의자 중 한 명 명의로 된 차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빨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계획들이 약간 허술한 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나름 치밀한 측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 2, 3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예. 공범들 모집하고 피해자 동선 파악하고 그다음에 범행 도구 같은 것들 준비를 갖다가 했었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저렇게 좀 허술한 측면이 있었을까? 저는 일단 어떤 생각을 갖다가 했냐면요. 건장한 남자 두 명이서 여성인 피해자를 납치하는 거는 그다음에 또 그중에 한 명은 조폭 출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30대 아주 젊은 사람들이고 1분 안에 납치가 됐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 사람 하나 납치하는데 충분히 이제 시간이 짧게 처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일단 그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그다음 뭐 CCTV가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이번에 결정적인 그 뭐야 범행을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그 용의자가 저 그 목격자가 있었다는 그렇죠. 이야기예요. 신고가 네. 목격자가 금방 신고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CCTV도 금방 확인을 갖다가 하고 그래서 이제 검거가 용이하게 됐던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왜 대담하게 본인 명의의 차량을 사용을 했는지 더
더군다나 그 차량이 뭐 소나타나 뭐 아반떼나 이렇게 일반적인 차량이 아니고 그렇죠. 별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은 그런 차량이었단 예.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저도 좀 납득이 되진 않는데 그런 허술한 측면으로 말미암아서 범행이 쉽게 발각된 측면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또 미심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또 있는데 6시간 남친 아내의 살해까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납치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6시간 남짓 걸렸는데 6시간 내에 돈을 빼갖고 살인까지 저질렀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이 경찰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범죄에 가담한 공모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진술하기로는 가상화폐를 빼앗기 위해서 범행을 모의했다라고 해서 지금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납치가 이루어진 것은 29일 밤 11시 46분경이었고 용인을 거쳐서 청주의 대청댐 인근의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6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를 뺏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겠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경찰들이 지금 의심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용인 지역에서 그 이모 씨가 같이 접선을 해서 피해자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이런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피해자 휴대폰을 통해서 뭔가 코인들을 뺏으려는 시도를 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추적 중이긴 합니다. 그러나 과연 6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납치와 살인 그리고 시신 유기까지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코인이나 어떤 금품을 뺏을 여유가 있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코인을 탈취하려다가 실패한 후에 살인을 했을 가능성 이 부분도 열려있는 것 같고요. 또는 단순히 금품이 목적이 아니라 평소에 원한 관계라든지 예. 또는 청부살인의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찰들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뺏으려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것과 네네. 그리고 완전히 처음부터 계획하고 청부살인을 한 것과 네네. 이 형량 차이가 상당합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이제 살인죄는 우리나라 형법에 예. 5년 이상 징역부터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사들이 형량을 그 정할 때에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형 기준의 살인죄 가중 요소가 계획적 살인이나 아니면 피해자가 뭐 어떤 사람이냐 뭐 아이거나 여자이거나 그런 경우에 더 가액한 거고 네. 사체가 손괴가 되거나 유기를 갖다가 했느냐 그다음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일일이 그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인 살인하고 계획적인 살인은 실질적으로 형을 정한 데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네, 경찰은 이제 뭐 피의자 A씨가 누군가에게 사죄를 받고 범행을 꾸민 건 아닌지 뭐 이런 부분도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피의자 4명 중에 A씨만이 유일하게 피해자와 알고 있고 안면이 있는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A씨로부터 어떤 지수를 확보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A씨만이 지금 피해자를 알고 있었고 나머지 범행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피해자 지금 일면식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A씨만이 피해자를 알았기 때문에 이 납치의 대상인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 자체가 A씨가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지금 확실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찰은 이 A씨에 대해 에서 누군가가 사주를 한 것이 아니냐, 즉 A 씨의 윗선이 있는 것은 아니냐를 두고 지금 수사를 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여러 가지 단독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A 씨에 대해서 그 코인 업체의 관계자 부부가 4천만 원 정도로 송금해준 정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에 대해서 지금 출국 금지를 걸어놓은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A 씨에 대해서 과연 그 윗선에서 누군가가 또 다시 청부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 A씨의 진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